우리 송 대표님은 최근에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기도 하시는데요. 가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또 야당스러운 의원이 없다. 야스러움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거든요. 정의하기 어려운, 뭔가 지향점이 없는, 그냥 권력 만을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누려보고 아무튼 위세를 보려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뭘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을 했어요. 네. 대통령 선거를. 네. 아니나 다를까 되자마자 바로 인수위 시절부터 양평땅을 기획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네.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뭐 추가로 또 네. 공관 TV에서 터널 문제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뱀파이어가 네. 피를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피에 대한 그 갈망을처럼 이 부동산 투기 집단이 네. 그새를 못 참고 자기 네. 사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주특기인 부동산 투기 개발에서 돈 벌려고 이런 꼭 뱀파이어를 보는 그런 느낌. 아. 참을 수 없는 존재적 본능. 네. 이런 투기 범죄 패밀리 집단한테 이 권력을 줬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무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159명 이태원 참사를 해놓은 그 주무장관 이상민을 해임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잼버리 공동대외위원장이 돼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간 우리 국민의 생명이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라는 분노 때문에 이 무능한 정권이 유일하게 한다는 것은 문재인 떴느냐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왜 됐어요? 왜 대통령이? 지금 1년 3개월이 넘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사표 내세요. 무능을 네. 자백하고 사표 내십시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난 대선 때도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 사람 저보다 압수수색하고 구속공범한 사람이 잼버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전문가를 데려야 되는데 다 검사 출신들을 데려다가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거덜나게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한때 집권당의 당대표 5선 국회의원 사람이 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 네. 그 가능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돼야 되니까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갈수록 기대도 안 했지만 그 기대 이상의 그 실망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가지 사유를 짚어놔야겠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허위사실. 자기 장모가 남한테 손에 끼친 바 없고 본인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다. 네. 40억을 피해받았다. 네. 명백히 거짓임이 이번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네. 거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 네. 관여한 바 없고 자기는 전문가한테 맡겼고 손해봤다라는 게 그렇지 맞아요. 않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 돈봉투 이야기를 하는데 이원석 총장이 바로 돈봉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특활비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92억이 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활동 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자기는 특활비 1원, 10원짜리 한 장 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292억. 74억을 영수증도 없이 회식하면서 그냥 돈봉투 나눠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게요. 국가 예산을 500만 원씩 돈봉투로 나눠 가진 사람들이 지금 송영길을 가지고 돈봉투 이게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70번이 돼가는 압수수색과 지금도 오늘도 저희 주변 사람들 계속 불러다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라니까 아직 저를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청에 들어가면 검사와 정면 대면에서 한번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온몸을 다해서 이 검찰에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네. 그래서 저 역시 이 특활비는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고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건 2건 네.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정당성에 개입한 행위,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이 특활비 업무상 횡령 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죄 사실로 구성을 해서 이걸 접수를 했는데 각각 100건으로 하면은 다 합치면 15년형이네요. 최대한. 최대한. 네.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환 조사,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검찰, 이 쫄보 같은 검찰.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검사 여러분. 사법고 시합격이고 연수원 나와서 이런 거 하려고 여러분 그 검사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의 철학에 1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십시오.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야죠. 이 양평 사건 이게 나오면요. 청문회 보다가 야, 조국 무슨 표창장 이야기 나오니까 수사해. 그래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양평 고속도로 이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양서면에서 종점 변경돼 보면 야 수사해서 원희룡 바로 압수수색 해야 돼요 저거. 김만배 녹취록에 내 카드면 윤석열 죽어! 라는 녹취록을 보고도 윤석열 수사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열린검. 아니 태영호의 녹취록에 이진복 정부수석과 만나가지고 네 공천 보장해줄게 이발한 거 가지고 수사했습니까? 불법으로 별건으로 유출한 녹취록이 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들쑤시고 민주당을 들쑤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검사 여러분? 이게 검사 여러분들이 배운 이 상식입니까 이게? 어떻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웠습니까 검사님들? 나하고 법적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법시험 학교에 나와서 연수원 시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태학관 한림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해서 검사가 된 분들이 나한테 그때 강의 잘 들었던 검사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형법, 형사소송법 저랑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제가 쌓이니까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학생운동할 때는 김대중, 김영삼, 양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치권에 돌아 보니까 그 두 분의 그 역할이 새삼 다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세 번의 죽을 고비와 감옥과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버텨냈잖아요. 맞아요. 감옥 있을 때 사형 선고 내리고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만 포기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비하면. 그러네요, 진짜. 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들어선 것은 우리의 나태함을 반성한 계기를 주고자 저는 하나님이 내린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것대로 겁이 없어요, 겁이. 5년짜리 이제 3년 7개월, 10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네. 저도 2000시장 됐을 때, 야, 4년이 길다 생각했는데요. 눈 깜짝할 새 4년 지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좀 있으면 바로 이제 전임 대통령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5년의 모든 행위가 다 차곡차곡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송영길의 캐비넷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10억 3천만 원을 1000억이 넘는 불법 대출의 대가로 받은 조우영이를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란 이유로 커피 한잔 마시고 돌려보냈다는 이런 행위를 한게 바로 주무검사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네. 이 대장동에 50억 클럽을 놔두고 맨 이재명만 잡으려고 지금까지 20만 쪽의 수사기록을 만들었다는데 아니 돈을 추적해야지 사람의 말을 비틀어서 그 조작을 하냐고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돈의 흐름을 찾으라고 제가. 그렇지. 아니 검사들의 기본 아닌가요? 맞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찰 독재에 우리가 순환을 받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함을 이겨내고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필사적성의 각오로 싸워내겠습니다. 이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와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감히 부동시란 이름으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군대도 회피하고 군대도 안 갔다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오로지 도시공부에서 검사가 돼서 갑질하고 편히 살고 특습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다가 갑자기 벼락부자식으로 대통령이 돼서 자기 부인과 장모의 부동산 투기에 뒷배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각오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